네, 이번에는 알파9에서 찍은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갤럭시 노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진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주셔야 됩니다. 플레이 메모리즈 모바일. 네, 이거를 찾아가지고 설치해 주세요. 저는 갤럭시 노트 F1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번 NFC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을 전송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사진을 한번 전송해 볼게요. 먼저 카메라 우측을 보시면 N이라고 표시된 게 있어요. 스마트폰에 NFC 기능이 있다면 그쪽에다가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은 스마트폰 앱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복잡한 과정 없이 스마트폰이랑 카메라가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네요. 스마트폰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급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좀 기다려 보죠. 얼마나 걸리는지. 네, 연결을 누르시면은 네, 사진이 전송이 됩니다. 참고로 사진 화질은 세팅에서 변경할 수 있어요. 우측 상단에 점을 누르시면은 설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복사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맞다, 참고로 로우로 설정했을 때는 원본을 설정해도 썸네일만 전송이 돼가지고 좀 화질이 떨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